결혼 상담을 한번 해볼게요. 언제 이 사람이 내 짝꿍이다 느끼셨나요? 결혼할 사람이면 느낌이 딱 오나요? 결혼할 사람이라는 느낌은 딱 왔어요. 저희 신랑도 저도 되게 자연스럽게 왔던 것 같은데 연애한 지 한 달쯤 됐을 거예요. 석초동 닭칼국수집에서 먹다가 오빠한테 제가 그냥 시집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으뜸아 결혼은 그렇게 쉽게 내뱉는 그게 아니라고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오히려 다그치듯이? 그리고 저는 약간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면 나 진심인데? 내가 태어나서 누구랑 진심으로 결혼을 하고 싶던 생각이 드는 건 당신이 처음인데?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때가 기점이 돼서 저희 신랑도 당연하게 저를 결혼 상대로 더 느끼고 저희가 맨날 만났어요. 하루에 거의 한 끼에서 두 끼의 식사를 같이 했고 일도 점점 함께 합쳤고 유튜브도 결혼 전에 저는 시작했는데 유튜브도 같이 했고 미팅도 많이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면서 서로의 정말 사소한 부분을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는 상호 보완이 아주 탁 잘 되고 있거든요. 분명 저희는 연애로 시작을 했지만 자연스럽게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잘 맞지? 그래서 결국에 결혼을 했고 지금도 그때도 여전히 제 짝꿍은 저희 신랑, 저희 신랑의 짝꿍은 저 이런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프로포즈를 먼저 한 건 저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먼저 이렇게 결혼 고백을 했네요. 부끄럽다. 건강하게 갈등을 해결하는 비법? 대화뿐입니다, 여러분. 연애하다가 결혼과 관련된 경제적인 부분 같은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어떻게 꺼내셨나요? 경제적인 부분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통장의 잔고가 얼마인지, 빚은 있는지. 이게 웃음기를 빼고 물어보더라도 누군가 말을 꺼내야 돼요. 우리가 결혼을 하려면 결혼이 자금이 얼마나 필요할지, 어떤 결혼 생활을 꾸리고 싶은지 진짜 서로 툭 터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상대적으로 아 내가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보다 돈이 조금 덜 모은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자존심 상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손을 잡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할 거라면은 그 사람이 지금 빵원이 있든 10억이 있든 1억이 있든 뭐 빚이 있든 이걸 내가 품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감당이 가능하다면 그때 결혼 준비에 관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앞으로 인생에 대해서 그런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니는 행복한 결혼 생활 비결 두 개만 알려주세요. 저희는 유머 코드 그리고 배려. 결혼을 지금의 남자친구와 하고는 싶은데 막상 하려니 내가 하는 선택에 후회가 없는가 고민하게 되네요. 지금 이 질문자분은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결혼을 하고 싶지만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주변 가까운 동생들이나 지인들한테 하는 가벼운 조언으로는 연애할 때는 서로에 대한 확신이 100%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혼에 대해서는 정말 200%, 300%의 확신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고 실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친구들은 결혼하고 애도 낳았는데 남자친구는 아직 결혼에 대한 진지한 얘기를 안 해요. 저만 불안한가요? 남자친구분은 아직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네요. 이 말로는. 근데 물어보세요. 나는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지금 오빠의 생각은 어때? 나는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만났고 한번 이야기는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만약에 남자친구가 나는 아직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내 그냥 개념적으로 인생에서 결혼에 대한 큰 확신이나 방향은 정해지지 않아 한다고 한들 이거는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결혼에 대한 개개인의 기준과 계획은 다 다른 거거든요. 여기서 연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만큼 와버리잖아요. 이 사람 숨이 막혀요. 또는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같이 멀어져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서로에 대한 거리를 좁혀나가는 노력만으로도 저는 훌륭한, 건강한 연애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연애가 완성된 다음에 결혼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으뜸님도 신혼초에 많이 싸우셨나요? 저희 신혼 두 달째인데 말도 잘 안 하고 계속 냉전이에요. 저희는 신혼 때 안 싸웠는데 아 이게 결혼을 하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결혼 선배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저희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 생활은 정말 이 부부 두 사람이 하기 나름이거든요. 일단 결혼을 했다고 해서 서로 무언가를 더 기대해서도 안 되고요. 무언가를 더 바라서도 안 되고요.
집착해서 단점을 더 극대화시키는 것도 저는 반대예요. 연애 때보다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하고 더 많이 조심하고 더 많이 배려하고 아껴줘야 되는 게 결혼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때 진짜 여러분 자존심 진짜 필요 없거든요. 서로 바라는 결혼 삶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예요. 결혼을 했는데 뭐 당장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뭐 갈라설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동반자로 같이 가져갈 거고 그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시고 상기를 시키고 약간 제가 솔루션을 드리자면은 냉전이에요. 저한테 질문을 해주신 분이 그냥 먼저 내가 널 받아주겠다 하는 느낌으로 이번에 내가 미안했어 우리 맛있는 거 먹고 풀자 하세요. 근데 만약에 또 냉전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좀 움직여줘야죠. 일방적인 관계는 없는 거예요. 부부에서도 양쪽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각자 해줘야지 한 명이 일방적으로 막 밀어내고 한 명이 일방적으로 막 받아주고 이러다가는 누군가 지쳐 나가 떨어지거든요. 이게 나중에 1년 1년 지나면 이런 것조차도 그때 내가 좀 넘어가 준 거 알지? 하면서 약간 그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에피소드가 되기 때문에 부부 싸움을 좀 더 진중하고 깊고 막 심각하게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연인들, 모든 부부, 그리고 모든 관계에 있는 그런 썸 관계 다 포함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계속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발전적인 관계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부디 싸움보다는 평화와 행복을 지향하면서 방향을 잡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